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쟤랑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어있어? 쟤랑 오늘 브이로그 함께 하시죠. 문을 이렇게 일부러 열고 자요. 그래야지 햇빛이 들어와서 저를 깨워주거든요. 네. 일어나자. 여긴 아침 풍경. 아침에 이렇게 한 3분 정도는 밖에서 바람을 쐬요. 아침은 토스트. 야, 아침밥 이렇게 생겼네. 아침. 부드럽다. 조금 쓰지만 맛있습니다.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지금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고 있냐고요? 저희 회사 유튜브. 네. 네. SB 엔터테인먼트. 저희 회사 유튜브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SB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Don't get your look like but subscribe. 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아, 네.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여러분. 네, 점심시간에 네, 12시. 아, 점심시간이라서. 네, 잠깐, 네. 네, 일 저기 앉아있고. 아, 일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또 스트레스도 가끔씩은 또 풀어줘야지. 네, 또 가끔 저기 내기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을 일도 열심히 또 노는 것도 열심히. 오케이. 열심히 해. 하, 사고라는 장사 없어. 아. 밥 먹어야겠습니다. 밥 먹죠 여러분. 네. 아. 야, 재밌었다. 야, 잘했다. 점심을 먹을 건데 우리 한번 보죠. 자, 따라라따. 계란. 요구르트, 우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남자 뭐 다 이렇죠, 뭐. 예. 고추장. 오늘은 뭐에 먹을 거냐면요. 이거는 뭐 여기 그 냉동실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있습니다. 별거 없어. 냉동고에 보면은 이런 건 이제 닭이 싸니까 닭을 많이 사놨어요. 이런 돼지고기. 돼지도 싸요, 베트남.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밥을 이렇게 랩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놨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회동해서 먹는 거예요. 여기 뭐
라면하고 이런 거 있고요. 오늘은 비빔면으로 네, 먹겠습니다. 꺼내놓고 뭐 여기 뭐 물 이런 거 있고 라면이에요. 다 라면이에요. 이 위에는 뭐 당면 G7 이런 것도 있고 곰탕도 있고 좀 지저분하죠? 네. 이것도 뭐 다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 과자, 홍게, 된장국. 라면 먹을게요. 점심은 이거 먹을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더 쫄깃쫄깃하게 하고 싶으면 얼음.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요거 요 비법이에요. 참기름을 여기 살짝 부어줘. 그리고 이거 알아요? 식초? 얌? 얌? 이거 이것도 여기다가 싹 싹 넣어줘요. 이거 그냥 다 잘라서 뿌려줘요. 마지막에 참깨 오동통 뿌려주고 이거 열무김치도 이렇게 해준다. 응? 김치도 이렇게 해준다. 완성! 진짜 이게 끝내주죠 이거. 이야 완성. 이거 해서 한번 먹어볼까? 그냥 비빔면 껍질을 벌려 그냥 끝내줘. 이야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네 그냥 드시면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엄청 맛있는데. 와 성공. 와. 자, 밥 먹겠습니다. 저도 떡갈비입니다, 여러분. 신마이. 저랑 같이. 너무 맛있어. 햇볶과.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밥. 먹겠습니다, 이제. 와, 헤헤, 무이와. 끄세요. 신청 팍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한솔이고 SB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온 지는 4년 조금 안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SB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외국에 살고 있는, 아니, 베트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 지금 특히나 코빗 무이진, 네.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브이로그 촬영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외국인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보를 많이 듣고 또 직원들이 베트남 친구들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겠죠. 많이 물어보고 이것저것 있어서 지금 백신 신청도 해놨고 또 사실은 코로나 보험도 들어놨어요. 네. 코로나 보험도 들어놨고 코로나 보험이 뭐냐면은 지금 저 외국에 있으니까 의료보험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신청을 하면은 만약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못생겨도 한번 들어주시고 지금 이제 저랑 밖에 잠깐 나가보실 건데 밖에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집에서 이렇게 촬영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외국인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보험이나 아니면은 일단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조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방역수칙 잘 지켜서 남가라고 하죠. 남가 잘 지켜가지고 지금 2주 동안 지금 16호 발령이 나서 되게 조금 우울해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우리 SB 스페이스와 SB 엔터테인먼트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우리 나가볼게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가장 외롭거나 힘들 때는 어쨌든 가족이 이제 이런 시기에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싶죠. 지금 한국에 못 간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엄마 아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많이 보고 싶고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제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너무 좋아하게 되고 베트남 사람들 또 베트남 음식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게 됐고 또 베트남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잘 버텨볼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고 싶을 때 언제나 SB 스페이스에 오시면 돼요. 참 여러분 하늘이 엄청 맑아요. 여기 보이세요 하늘?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도 네, 한국에도 지금 코로나가 조금 심한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있으면은 무섭지 않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희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베트남에서 나온 지시사항들 잘 지키고 그리고 남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잘 이겨내려고 해봅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이겨냅시다. 네, 여러분 이유진 스쿠에떳 마 등괜냐 룩 라이크 마 서스크라이브냐 코멘트 행갑 라이크 깍반 바이바이 SB 스페이스.